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이 노래를 사실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연령대도 그리고 뭔가 직업군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이 곡을 불러드리면 어떤 반응일까, 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실까, 집에 퇴근을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응원가 불러드리고 저희 DA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여 쉽지 않은 하루였죠. 마음먹은 게 하나도 되지 않는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알아요. 그대여 너무 바쁜 하루였죠. 마음 편히 커피 한 잔할 여유도 없는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이해해요. 꿈꾸던 세상과 많이 다른 현실에 많이 실망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언젠가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이기만 했던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이해해요. 꿈꾸던 세상과 많이 다른 현실에 많이 실망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대의 세상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내가 그대를 항상 지금까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